흰색 SUV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밀고 올라갑니다.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다시 속도를 올린 뒤 차단기와 추돌합니다. 오늘 새벽 0시 40분쯤 현직 국정원 직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국방부 서문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. 있었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근데 거기 진짜 커피는 뭔지 저도 잘 모르고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특히 사고가 난 장소는 대통령실과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. 국방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초기에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민간 경찰이 출동해서 필요한 초동 조치를 다 했고 국가정보원은 MBN 취재진에 직원 여부와 징계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내부 인사 파동으로 국정원장과 1, 2차장이 한날 1시에 경질됐지만 내부 기강 회의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